아니 두 분이 실제로 같은 학교 출신이시잖아요. 예, 1년 차예요. 예, 아. 제가 1년 선배입니다. 학창 시절 때 뵀던 거랑 이렇게 같이 연기하게 되니까 좀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? 혜준 씨랑은 학교 때 공연은 한 적 없는데 혜준 씨가 공연을 하면 인물이 너무 좋아서 바퀴 좀밖에 안 보여가지고 같은 무대에 서는 걸 좀 꺼려했고, 근데 혜준 씨가 정말 이렇게 악역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네. 아, 보고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이렇게 혜준이 이미지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역이 그렇게 어울릴지 몰랐어요. 저는. 아니 제2의 장동건이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도 막 하셨던데 누가요? 제가요? 아니 누가? 그러니까 이선균 씨가 박혜준 씨가 제2의 장동건이다라고 하셨어요. 아. 제가요? 네. 아, 저 그랬죠. 제가 봤는데요. 아, 서로 이렇게 칭찬을 안 했다고 덮으시는 사이인가요? 어떠셨어요, 박혜준 씨? 진짜 사실인가요? 아, 뭐 저는 뭐 어쨌든. 아니 그러니까 동건이 형이 저랑 학교 동기예요. 네. 그러니까 동기다 보니까 혜준이가 1년 뒤에 들어올 때 동건이 형보다 더 잘생긴 후배 들어왔다 막 그랬죠. 그러니까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했는데 네. 여자 선배들이 혜준을 되게 좋아했죠. 그걸 또 박혜준 씨는 알고 계신다고?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. 아 그래요? 부르기 좀 진짜 몰랐어요. 아 오늘 굉장히 팽팽한 진실 게임이 예고가 되고 있네요.